자, 이 자리에 우리 그 지금까지 평론해 주신 우리 평론가 선생님을 모시고 정말 평론가 선생님은 노래를 잘해서 평론을 하는지 아니면 야매를 배워서 야 야매란 단어 쓰면 안 되지 몰래 배워서 아니면 그렇게 했는지 검증 들어가는 시간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는 똑같이 있는 것도 제대로 똑같이 누구나 공평하게 내치는 분들은 해주시기 냉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세요? 저는 이 자리에서 평론을 보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일은 개인적으로 또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 일을 해요, 하루에? 한 두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투잡, 쓰리잡. 그렇죠. 바쁘게 살아야 돼요. 네, 바쁘게 살아야 돼요. 네. 근데 목소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그 노래를 그 평가를 해줬잖아요. 그 네티즌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어떻게 그게 완벽하느냐? 이거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항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아까 친구분이 노래 불렀을 때요. 친구라서 그렇게 준 거예요, 평가를? 평가는 원래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냉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아무래도 친구라고 뭐 많이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솔직히 고백합니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있던 것 같아요. 사람은 그 팔짱 끼면 안 되고 점잖게 앉아 계시고 술을 오늘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혹시? 많이는 먹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보통이에요. 항상 이 정도는 매일. 매일. 그럼 몇년 동안 술을 하루도 안 빼먹고 술을 마신 거예요? 저는 1년 365일 술을 안 빼먹습니다. 아, 정말로? 네. 하루도 안 빼먹고? 그렇죠. 오, 명절에도? 그렇죠. 새해에도? 그럼요. 오, 생일에도? 당연하죠. 저는 군대 가서는? 군대에서도 맨날 먹었어요. 어떻게? 왜? 문제 생기지 내가 않냐? 집잡병이었잖아요. 아, 운전병이라서 나가서 사 갖고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운행 있으면 사가지고 며칠 걸 미리 그때는 며칠 걸 미리 한병 먹고 딱 잠이 떨어져야 되니까 이제 그 양주 양주로 그때는 캐피탈이라고 있어요. 캐피탈 캐피탈이라는 거죠. 캐피탈 양주라고 조그만 게 있었어요. 그거 한병 사다 운행하면서 몰래 사. 딱 사가지고 부대 들어가서 먹고 자는 거예요. 아, 매일.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 쓰리스타까지 내가 태워봤다고. 태워봤다고. 아, 내가 육군에서 근무했다니까. 그래요? 육군본부 알아요? 용산에 옛날에 육군본부. 육군본부 알아요, 알아요. 근데 그게 지금 대전으로 이전했잖아요. 아, 그래요? 그걸 내가 딱 칸보이에서 선두에서 아, 이전할 때? 이전할 때 아. 내가 선두에서 쓰리스타 딱 태우고 무전병 태우고 딱 있어요 그럼 내가. 계속 무전 그 운전병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게 나을 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런 제의가 많이 왔어요. 제대하고 나서 제대하고 아니 왜 나서 제대하기 전에 안 나오고 이제 아쉬웠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대하고 나서 뭐 대사관급 운전병 뭐 사장 운전병 왜 해가지고 건의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건의가 아니고 전화. 그래갖고. 그래서 나는 싫다. 왜? 딱 잘랐어요. 그쪽 체질이 맞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네. 내갈 길이 따로 있으니까. 아, 갈게요. 무슨 길이에요, 근데 갈 길은? 갈 길은 건축이지 뭐. 아, 건축 쪽에 혹시 종사하시고. 건축이나 아니면 음악 쪽. 아, 알았어. 자, 그럼 평론. 오늘 다 들었으니까 점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슨 노래 부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또 아까 얘기한다. 무슨 노래 부르실 거예요? 오늘 술 많이 드셨나 봐. 몰라. 무슨 노래 불러야 되는지. 적어 놓은 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근데 내려가야 되는데. 아세요? 알죠. 무슨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시계바늘. 시계바늘. 신유의 시계바늘. 시계바늘. 이 노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가슴에 팍팍 와 닿는. 두권 쓰고 계시다고 이렇게 딱 이제 캠으로 보고 계시는데 예, 그 별명이 일명 두 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평론가 선생님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갑시다.
쉽게 반. 야,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정말 잘 부르는 줄이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참 어려운데. 하나 둘 하나 둘. 몇 벌고 있더냐 유감모로 살면 되는 거지 술 한잔 시름을 털고 너토로 숨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시계에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아하 세상살인 뭐 다 그런 거지 뭐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지타한 사람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보자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아하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아 지금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수급은 아니래 네, 그렇지 평론이니까 네, 가수급은 아니고 많이 취하셨는데 안 취하셨으면 잘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뭐 360을 맨날 술 먹는데 안 취할 수가 있나? 그럼. 아, 그럼 맨날 취했기 때문에 박자가 조금씩 틀렸으니까 80점은 안 드린대. 80점은 안 드린대. 싸요? 어. 자, 누님 표정이 왜 그래요? 밝게 출동하셔야 돼. 누님 출동. 쏘래요. 네, 쏘래요. 아, 쏘래요. 충청도 분들은 다 쏴라 그래요. 예. 쏘라 그래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평론가 선생님. 네, 노래 잘 들었어요.